저희 여기 공작수 피움은 한지공예하고 식물공예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작수 피움에 저는 이진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한지공예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제 작품들을 만드는 건데,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조각보 같은 거 직접 염색해서 만들거나 이런 발 같은 거 만들어서 실생활에서 각자 사용한 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한지의 그 질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꽃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도 하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식물공예는 말 그대로 이제 식물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소품이나 가구를 만드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식물 종류에는 이제 꽃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같이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그걸 소재로 액자도 만들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주방용품이나 아니면 뭐 사무용품, 학용품,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여러 가지 공예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식물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저희는 꽃을 건조시켜서 눌러서 만드는 아파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밖에도 좀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뭐 프리저브도 있고, 아니면 그걸 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뭐 저는 손으로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지는 이 한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뭐 다른 공예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이제 도전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이런 걸 계속 해본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좀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미적인 거를 좀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냥 그 마음속으로 좋아만 하다가,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지공예 하는 공방을 이제 지나치면서 아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지나쳤는데, 그게 좀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그 공방에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그런 한지의 매력,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예들도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한국적인 매력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매력에서 뿜어 나오면서도 좀 편안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좀 되게 아쉽지만 이제 한지 산업이라든가 좀 전통적인 것들을 많이 묻어가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에 또 그렇고 뭐 우리나라 전통 골목이라고 하는 인사동에서도 한지 산업들이 좀 하향 산업이 되고 많이 태보가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끝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공예들을 접목하면서 좀 이 한지 공예를 좀 연구하게 됐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식물 공예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거를 접목해서 같이 조금 개발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같이 이 문화라는 게, 문화나 예술이라는 게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고독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트마켓도 강서구에서, 마곡에서 하는 아트마켓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강서구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일단은 아 한지공예를 하러 가야 돼 라고 하면 즐거움과 기쁨과 설레임이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한 이렇게 여기서 사실은 한지공예를 하면서 이거에만 공부하듯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혼자서 있는 외로운 분들을 같이 이제 외부로 밖으로 끌어 나와서 같이 즐기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